자, 첫 번째 이슈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우리 돈으로는 약 2,54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뭐 도로 건설, 인터넷 확충망을 확충하고 이런 인프라 투자를 늘린 데다가 반도체도 전기차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주들이 잘 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게 시장 조금 더. 컨센서스보다 이제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것이 보다 더 영향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인프라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그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흐름이 좀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이 아무래도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호적인 업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관련된 움직임들은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큰 요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에 돈이 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돈이 돌기 시작 하면은 그와 관련 뭐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가뜩이나 지금 기대가 되고 있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선이라든지 또 이제 주택에 대한 이런 물량 공급 확대라든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각국에서도 분명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부양책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하고 경제 성장률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는 대표적인 전 세계 증시에서 이제 지표로 보는 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뭐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다른 증시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거시적인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잘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제 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도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확대가 됐을 때, 또 나스닥 종목군들이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또 반도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흔들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건설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건설기계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쪽이랑 이제 5G 쪽 쪽도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포스코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 수혜주 주목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5G 관련주요 전문가님. 근데 5G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5G 관련주 흐름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별로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들이 뭐 정치 테마가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나무 쪽으로 좀더 수급이 많이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5G 종목군들은 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은 좀 소외가 됐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좀 접근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 관련된 흐름들, 뭐 최근에는 뭐 위성, 소형 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뭐 6G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5G가 잘 돼야 그 이후의 흐름들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경매들에 대한 그런 결과치에 대한 이제 수주 발주들이 이제 4월달 정도면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수주나 발주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마 그때가 됐을 때는 일관적으로 좀 주가의 상승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운영 기간이 좀 길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 연일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엔게임, 한빛소프트, 위즈익 스튜디오 전부 다 주가 상승 랠리를 달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새롭게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말고 좀 덜 오른 거 없을까라는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뭐 굳이 뭐 찾는다고 하면은 뭐 찾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는 이제 제2의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뭐 현실 지금은 아직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웬만한 거의 산업군들은 그쪽까지 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질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주목이 되고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해서 후발주자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지만 사실 후발주자로 이제 나타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아마 신규 상장주 IPO가 요즘에 굉장히 좀 이제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한 번씩 다 투자를 해보셨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후발주자라고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 뭐 지금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C랩이라든지 뭐 이제 새내기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이 두 가지 종목인데 사실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보통 이제 상장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 굉장히 뭐 보호해서 물량도 풀리는 것들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위즈익 스튜디오 특히나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로 오히려 눌림목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새내기주를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최근에 이런 뭐 구찌라든지 이런 명품 들도 이미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사실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뭔가 우리가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뭔가 사치스러운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는 그런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산업군들에 오히려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아무리 이 섹터가 뭐 긍정적이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좀 들어갈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 그 기회를 잡아보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초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한 이야기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헬스텍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